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표에서 행 추가, 열 추가와 같이 표를 수정하는 기능을 알아볼 겁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아래에 삽입, 오른쪽에 삽입 같은 버튼이나 셀 분할로 쉽게 표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쓰듯이 파이썬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에 삽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행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삽입을 누른다면 열이 추가될 것입니다. 파이썬에서도 쉽게 해당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열을 추가해서 D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마치 D라는 컬럼이 있었다는 듯이 DF 대괄호 안에 문자열 D를 넣어주고 그 밑에 딸려 들어갈 컨텐츠를 리스트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000이 되겠네요. 참 쉽지요잉?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선 판다스 모듈을 PD라는 별명으로 임포트 해줄 거고요. DFMaker라는 함수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 함수는 컬럼의 개수와 인덱스의 개수, 그리고 그 안을 채울 문자 혹은 숫자로 구성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실행을 하고 DFMaker로 아까 예시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3이고 그 안에 0이라는 숫자로 채워볼 겁니다. 그리고 DF라는 변수로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제 컬럼을 A, B, C 로할 거고 인덱스를 1, 2, 3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DF의 컬럼을 이렇게 수정을 해줄 거고요. DF의 인덱스를 이렇게 수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아까와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먼저 D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해서 열을 추가해 볼 건데요. DF의 뒤에 마치 D라는 컬럼이 있었다는 듯이 문자열 D를 넣고요. 그다음에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D 밑에는 칸이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리스트의 내용은 3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DF를 확인해 보면 이제 D라는 칼럼이 추가되고 그 안에 컨텐츠 내용은 1, 2, 3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BCD 다음에 또 하나를 추가할 건데요. A라는 컬럼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 2, 3을 추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면 되겠죠? 확인해 보면 기존에 A라는 문자열이 있는 컬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하는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컬럼은 이렇게 추가하기가 이런 방법으로 추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냥 꼼수로 한번 써볼까요? 2를 하나 추가해서 그걸 A로 바꿔보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 수정을 해볼게요. 2라고 하면은 자, 일단 ABCD 2가 되고 여기에 1, 2, 3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A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언뜻 생각하기로는 DF columns가 ABCD이고 그러면은 이게 맨 마지막 요소 마이너스 1을 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A로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지원하지 않는 연산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DF columns는 리스트처럼 쓸 수는 있지만 리스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리스트가 아니란 말이죠. 요거를 type이라는 함수로 어떤 건지 한번 보면은 리스트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만약 이게 리스트다. 리스트면은 이걸 리스트화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걸 리스트화 하면은, 자,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좀 보이시죠? 아무튼 이것을 리스트화 하려면 리스트라는 함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걸 타입으로 보면은 리스트라는 타입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얘는 리스트가 아닌 어떠한 다른 형태의 타입이다 라는 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에서 쓰듯이 리스트의 마지막 요소를 A로 바꾸겠다라는 명령이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요렇게는 할수 있대요.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전체로 묶어서. 그래서 A, B, C, D, E. 자, 이렇게 하면은 바뀝니다. 그래서 DF를 보면은, 2가 아니죠. A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내용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냥 추가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되는데, 굳이 똑같은 문자열을 한번더 추가하고 싶다면, 이런 귀찮은 방법을 써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덱스가 4라고 되어 있는 행을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열을 추가하는 것보다 아주 살짝 복잡합니다. 방법은 인덱스가 4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듭니다. 이걸 DF2라고 할 건데요. 컬럼은 동일하게 A, B, C. 인덱스는 4, 컨텐츠는 000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 요 컨텐츠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이중 리스트로 되어 있죠. 인덱스가 하나여도 저런 식으로 리스트를 한번더 감싸줘야 됩니다. 그리고 DF에 append 메소드로 DF2를 붙인다는 명령을 해줍니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append 명령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리스트에서는 요소 하나를 붙이는 것과 달리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데이터 프레임끼리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건 이 붙인 것을 다시 DF로 저장해야 DF에 실질적으로 DF2가 붙기 때문에 꼭 DF로 저장해야 됩니다. 자, 다시 DF를 ABC 123으로 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인덱스가 4인 한 줄을 추가할 건데요. DF2를 만들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PD의 데이터 프레임. 요 대문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뭘 넣으면 되죠? 컨텐츠, 컬럼, 인덱스. 가 들어가면 됩니다. 컨텐츠는 여기 들어갈 내용인데 000이 되겠죠. 물론 딴거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000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더 리스트로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컬럼은 위에서 컬이라고 했었고 인덱스는 우리가 4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안에 4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DF2를 보면은 이제 잘 만들어진 게 보이죠. 컬럼은 마찬가지로 ABC고 인덱스가 4, 내용이 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에다가 append 명령어로 DF2를 하면요. 자, 이렇게 4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리스트에서는 append를 쓰면 영구적으로 뭐가 들어갔었습니다. 보면은 리스트를 뭐 1, 2라고 했을 때 리에다가 append 3을 하면 프린트 리를 하면은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 명령어 자체만으로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append를 명령을 했을 때 df가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의 append랑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영구적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df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df가 다시 4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행의 개수를
늘리고자만 한다면 그냥 df에다가 df append df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df를 한번 보면은 1234 1234가 되고요. 이걸 한번 더 실행하면은 이게 지금 8개니까 16개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령을 반복하다 보면 2의 지수승, 2의 지수의 형태로 이 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append라는 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행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 또는 컬럼을 이중으로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겁니다. 먼저 컬럼과 인덱스, 컨텐츠를 구성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이 인덱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겹치는 철수와 영희 이름을 왼쪽으로 빼고 중간 기말을 그 안에서 반복되게끔 놔두면 보기 좋을 것 같죠? 인덱스를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인덱스를 컨텐츠 내용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 줄을 리스트로 묶고 나머지 한 줄도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서 크게 리스트로 묶습니다. 인덱스의 경우는 한 줄이라고 하는 게 방향이 세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이 철수 철수 영희 영희가 되고 두 번째 줄은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이 되겠네요. 여기서 철수 철수라고 반복하게 되면 알아서 데이터 프레임 특성상 합쳐버리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깔끔한 형태로 정리되게 됩니다. 이 경우도 간단하게 예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B12라고 돼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인덱스를 이렇게 반으로 한 줄을 더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IND, 지금 IND 인덱스가 12라고 돼 있는데요. 요것을 요 앞에다가 0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0, 0을 넣고, 그 다음에 1, 2. 1, 2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는 방향이 세로기 때문에, 한 줄을 이렇게 넣고, 나머지 한 줄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0, 0, 1, 2라고 하면은 0, 1,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df 인덱스가 요거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옆에 0이 생겼죠. 지금 0, 0이라고 했지만 0이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세로는 다 됐는데 요 가로줄은 어떻게 될까요? 컬럼은 방향이 가로가 됩니다. 그래서 컬럼이 요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요 위에다가 C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가로 방향으로 써줘야겠죠. 한 줄이 CC가 되고, 그 다음 줄이 AB가 됩니다. 그래서 CC라고 넣어주고, AB라고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요것을 또 리스트의 형태로 묶습니다. 그래서 df columns가 얘다 라고 하고 df를 확인해 보면 c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olumn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정렬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요 a 위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 b 둘다요 c 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b에는 이렇게 긁어봐도 위에 없죠. 그래서 좀 분간이 잘안 되긴 하지만 A 위에 C가 있고 B 위에도 C가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컨텐츠 내에서 행 추가, 열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인덱스 컬럼에서도 이렇게 여러 줄로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